All about Xiaomi's Ninebot personal mobility, Clarkson. 스텝 1. 전동 킥보드 제주도로 보내기. 전동 킥보드를 제주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이론에 비행기 수화물은 불가하여 제주도 숙소를 먼저 정하고 여행 일정에 맞게 경동 택배로 보낸다.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으나 택배로 보내고 시간적 비용적 비행기를 추천합니다. 자, 제주도 전동 킥보드 라이딩 여행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오늘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박스를 잘 안 버리거든요. 나비 S65하고 나인봇 맥스 G2를 가지고 제주 여행을 갈 겁니다. 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 힘들어. 일단 다 쌌습니다. 원래 있는 박스로 반대로 하는 게 더 힘들어. 일단 두 개 다 쌌습니다. 네, 택배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보냅니다. 아, 힘들었어. 차부 경동 택배로 개당 2만원, 보험까지 2만 100원까지 해서 천안에서 제주도로 택배를 보냅니다. 안전하게 보실 기장. 날씨 따뜻한 것 같아. 아, 따뜻한 것 같아. 날씨 밖에 한번 날씨 봐야겠다. 네, 숙소가 있는 서귀포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와, 이 제주도 남포군조는 5년 전이나 좀 똑같네. 와, 완전 남포군조냐. 아, 2023년 10월 13일입니다. 이 제주도의 오션뷰입니다. 서귀포. 우와! 떨어질 뻔했어. 와. 아름답다. 날씨는 따뜻해요. 와, 아침에 지금 내륙은 육지는 지금 추운데 아침에 여기는 따뜻합니다. 와, 이런 뷰를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맨도롱 해장국이요. 숙소에서 한 30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서 아침 해장국 하러 왔어요. 어제 제주 약수터에서 알콜도 센 거 한 두 잔을 마셨더니 힘드네요. 그래서 해장하러 왔어요. 자, 몸국입니다. 몸국. 그런 일 참 나서. 운전자에 대우라. 스텝 2. 제주도 라이딩 코스. 추천 코스로 성산 일출봉 월정리 해수욕장 왕복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거의 평지와 해안가의 자전거 도로가 인접하여 제주도 전동 킥보드 라이딩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라이딩 거리는 편도 25km, 왕복 50km로 제주도의 멋진 해안 풍경과 천천히 달린다면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점심과 커피 타임 때 충전이 필요하겠죠? 스타트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렌트카나 버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느린 꼬부기님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네. 됐죠.
시원합니다. 자, 오너의 칼국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내가 물어볼게. 가자. 안녕하세요. 네. 2층으로 올라가세요. 2층이요? 몇 분이세요? 셋이요. 안쪽에 편하신 자리로 앉으세요. 네. 자, 우리는 회국수를 먹을 겁니다. 12,000원짜리 회국수. 자, 충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한 20km 주행했는데 지금 50% 정도 다 남았거든요. 50%. 그 다음에 이건 53%. 거의 지금 엣지2랑 나비 SUV랑 비슷합니다. 오늘의 회국수는 제가 5년 전에 처음 열렸을 때 먹고 갔는데 그대로 있네요. 오. 네. 동그라미 그, 5년 전에 내가 먹었었어. 아, 이거 5년 전에요? 네. 드시죠. 어, 근심 들어. 맛있겠다. 5년 만에 먹으면 해봅시다. 네. 이게 5년 전에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극점이고 온 것 같아요. 건너편에서 와가지고 GT1이면 네, 거의 맞아요. 네. 거기 지... 카페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시험 코스가 아니야. 바람이 워낙 세갖고. 아, 여기가 성산일출봉입니다. 성산일출봉.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지금 나인블맥스 G2, 그다음에 나비 S65, 나인비 P65 이렇게 3대 출발했고요. 지금 G2는 중간중간에 우리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G2는 한 칸, 그 다음에 S65는 또 한 칸, 그 다음에
P65도 P60가 더 남았네요. 배터리를 올해 한 왕복 한 60km 정도 아마 지금 주행을 했고요. 중간중간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식당이나 커피숍에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재밌는 라이드입니다. 꼬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저녁도 같이 안녕. 스텝 3. 다시 전동 킥보드를 육지로 보내기. 숙소와 가까운 경동 택배 대리점을 찾아 육지로 보내면 됩니다. 비용은 마찬가지로 개당 2만원이며 제주도 특성상 출발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이제 경동 택배에서 이제 보냅니다. 두 개 박스 개당 2만원씩 해서 4만원 똑같이 나왔고요. 자, 보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제주도 라이딩 여행법 영상 잘 보셨나요? 멀게만 느껴졌던 제주도가 전동 킥보드로 여행하기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길 바랍니다. 제주도로 전동 킥보드 여행의 장점은 맑은 공기와 멋진 풍경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제주도 전동 킥보드 라이딩 여행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에 담아두지 않았던 짧지만 멋진 히든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